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욥기 8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엘리바스의 발언에 대한 욥의 반박과 호소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빌닷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빌닷은 욥이 친구들에게 한 말과 엘리바스의 말에 반박한 말 모두를 욥의 근거 없는 자기 변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욥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빌닷의 결론도 결국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은 욥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갑자기 자신에게 닥쳐온 영문 모를 고난 때문에 아픈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자신의 속마음엔 아랑곳 없이 줄기차게 쏟아지는 친구들의 자기중심적 충고는 욥의 아픈 가슴을 더욱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욥기 8장에서 10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 132일 욥기 8장. 수하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욥기 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모를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욥기 10장.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면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저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란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오늘의 말씀 욥기 8장에서 10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우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욥,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 이어 수아 사람 빌닷이 욥과의 논쟁을 시작합니다. 수아는 움푹 패인 땅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 그두라에게서 낳은 아들 수아의 자손이 거주하던 땅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유프라데스강 서쪽, 갈그미스 남쪽 혹은 에돔 지역의 한 성읍으로 추정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은 시작부터 욥의 주장이 헛된 말이라고 책망합니다.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은 죄를 심어서 거둔 결과라는 인과율에 의한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흐름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빌닷은 주저하지 않고 욥의 자녀들이 분명 죄를 지었으므로 그 결과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설령 욥의 자녀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 처벌받았다 하더라도 빌닷의 이 말은 절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슬퍼합니다. 그때 야곱은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찢은 것입니다. 자식의 죽음은 부모에게 그런 것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두 아들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두 아들이 죽는 모습을 지켜본 유다는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슴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유다는 그 큰 슬픔을 가슴에 담아보니 오히려
아버지 야곱을 위로하고 감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많은 자식을 한꺼번에 다 잃은 욥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빌닷의 이 주장은 경우에 합당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말에 불과합니다. 즉 빌닷 또한 엘리바스처럼 인과율에 얽매여 하늘 그림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욥의 자녀들의 죽음은 단지 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빌닷이 계속해서 욥에게 거침없이 말합니다. 욥기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빌닷은 비록 욥의 자녀들이 그들의 죄로 죽었으나 이제라도 욥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셔서 시작은 미약하나 결국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욥이 지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라는 조건으로 지금의 고통이 치유되고 다시 미약한 시작이지만 결국 창대하게 복을 주실 것이라며 인과율적인 논리로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포함하여 빌닷의 모든 근거 없는 말들에 대해 이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빌닷을 책망하시며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은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공의를 운운하며 말한 것들이 잘못된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닷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빌닷의 헛소리로 빌닷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빌닷은 고통받는 욥에게 짐을 지게 하며 어설픈 잣대로 욥의 상황을 쉽게 단죄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의 절대적 기준은 곧 자기의 의가 되어 연약할 대로 연약해져서 위로가 필요한 욥에게 비수가 되어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도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같은 어조로 욥을 정죄하자 욥이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욥은 인간의 불의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비교하며 말합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리고 욥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욥이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언급한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간의 보잘것없음을 드러내면서 쓴 표현입니다. 북두성은 큰 곰자리의 국자 모양의 일곱 별, 즉 북두 칠성을 가리킵니다. 삼성은 초겨울에 잘 볼 수 있는 적도 하늘의 오리온 자리의 세 별을 가리킵니다. 묘성은 오리온 자리와 가까운 황소 자리에 있는 별무리를 가리킵니다. 남방의 밀실은 광풍을 저장하시는 천구를 표현한 것으로 광풍이 불어오는 남쪽이나 남쪽 하늘의 광활한 공간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주의 큰 공간에 광풍을 보관하고 계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둘째, 욥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셋째, 따라서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이 비록 의로울지라도 자비를 구할 뿐임을 밝힙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넷째, 그러나 욥은 그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자신이 왜 악인과 같이 고통을 받는지를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다섯째,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며 자비와 공정한 심판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욥은 자신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자신이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단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하기를 더 마음 졸이시며
지켜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시험하시는 것은 마침내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에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